반갑습니다. 촛불 배정규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하고 있는 이 개인 상담을 앞으로는 그 경기도 양평에서도 이제 할 거라는 소식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제가 매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3일은 오후 시간에 경기도 양평에서 대면 상담을 이제 할 건데요. 그러니까 뭐 서울 쪽이라든지 경기도라든지 강원도 쪽에 계시는 분들이 대구까지 거리가 멀어서 저한테 상담 받고 싶어도 못 오고 계시는 분들은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경기도 양평에서 상담을 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 입장에서는 특히나 꼭 연결이 됐으면 하는 분들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이제 대구까지 멀리 와서 상담도 받고 가시고 했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이후로 지속적인 상담이 연결되지 않고 이제 끊어졌던 그런 분들이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상담 신청을 하셔서 그쪽에서 지속적으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배경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경기도 양평이라고 했는데 양평 읍내는 아니고 양평 그 읍내에서도 한 30분 내지 40분 더 들어가는 양평에서도 가장 오지라고 하더라고요. 단월면 석산리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첩첩산중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상담을 할 생각인데요. 양평 읍내에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자동차로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가 서울도 가보고 했더니 거기에서 서울의 잠실까지 1시간 반 만에 가는 것 같았어요. 지난번에 한번 나가 봤는데. 그래서 그 접근성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싶었습니다. 그 배경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제가 이제 젊은 시절부터 저도 이런저런 수행법들을 좀 해보려고 좀 했었는데요. 기웃기웃 했었는데. 뭐, 아직까지 하나도 제대로 된 수행법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 없지만 조금씩 젊은 시절부터 이제 이런저런 수행법을 배워서 실천해 보려고 노력을 했었고, 최근까지는 제가 주로 이제 윗바사나 명상을 매일의 생활에서 실천하려고 하면서 지냈었는데요. 제가 한 두세 달 전쯤에 그곳에 계시는 그 이태영 박사님이라고 그 호흡 수행을 평생 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제가 알게 돼서 지금 이제 매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3일을 그러니까 월요일 저녁에 들어가서 목요일 저녁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매주 3박 4일을 그곳에 들어가서 지금 호흡 수행을 지도를 받고 있는데요. 물론 아직 저는 이제 호흡에서 제일 초보적인 수준이어서 지금은 복식 호흡 만 지금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 중이고요. 요게 이제 조금 익숙해지면 이후에는 정뇌 호흡, 그리고 풀무 호흡 식으로 이제 호흡법에도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호흡법을 이제 익혀 나가게 될 건데요. 저는 이 이제 호흡법이 저 자신한테도 무척 도움이 되지만 제가 이거를 쭉그 연습을 하고 경험을 하고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저는 제이 호흡법이 우리 조현병 당사자들, 그리고 조울증 당사자들에게도 크게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이제 제가 먼저 이것을 한번 경험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매주 이제 3박 4일을 지금 양평을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호흡 수행을 하는 시간대가 새벽하고 오전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3시 반부터 5시 반까지 2시간 호흡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아침 식사를 하고, 또 오전에 한 3시간 정도, 12시 전에 또 호흡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점심 식사를 하는데, 이태영 박사님 말씀으로 호흡 수행은 새벽 시간과 오전 시간에 해야 된다. 그래야 기가 생성이 된다. 오후 시간에는 호흡 수행을 하더라도 기가 생성이 안 되니 오후 시간과 저녁 시간에는 호흡 수행을 하지 마라. 오후 시간과 저녁 시간에 정이 수행을 하고 싶으면 그때는 윗바사나 명상이라든지 명상 수행은 해도 되는데 호흡 수행은 하지 마라. 불필요한 일이다.
그래 이제 말씀하셔서 새벽 시간과 오전 시간에 이제 호흡 수행을 하고 그다음에 오후 시간은 자유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오후 시간에 계속 산책을 한다든지 혼자 이제 자유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한 2시간 정도 간단한 명상을 한다든지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오후 시간이 기히 수행을 하지 않고 그렇게 산책을 한다든지 자유 시간으로 보낼 것 같으면 그 오후 시간에 심리 상담을 해도 되겠다 싶어서 그 이제 인근에 제가 그 호흡 수행을 하는 그 수련장 인근에 펜션이라든지를 한 채 좀 단독으로 임대를 좀 해서 거기에서 그러니까 우리 재은 심리 상담 센터의 양평 지점 내지는 재은 심리 상담 센터의 양평점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그 펜션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좋은 곳이 나더라도 또 그 여러 가지 조건 문제라든지 때문에 선뜻 계약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시일이 자꾸 지체되고 있어서요. 이렇게 계속 이제 결국 앞으로 한 달 뒤가 될지 두 달 뒤가 될지 세 달 뒤가 될지 모르지만 결국은 펜션을 얻어서 거기에서 이제 개인 상담도 하고 또 펜션을 얻게 되면 집단 상담도 하고 1박 2일이라든지 또는 이제 교육도 거기에서 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펜션 계약이 되기 전까지라도 이제 제가 이렇게 양평에 올라가서 매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있다 하니까 또 어떻게 아름아름 아시고 연락을 해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지금부터 이제 개인 상담을 일단 시작을 하자. 제가 그 호흡 수행을 하고 있는 그 석산리에 있는 그 수련장에서 이태영 박사님께서 마침 그곳에서 꼭 필요하다면 그 개인 상담 같은 경우에는 그곳에서 해도 된다라고 허락을 해 주셔서 제가 이제 그 여건은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그렇다면 우선 개인 상담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나중에 한 달 뒤가 될지 두 달 뒤가 될지 세 달 뒤가 될지 펜션을 얻으면 정식으로 재은심리상담센터 양평점을 열어서 그때는 집단 상담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조금 더 다른 활동들까지도 좀 벌려보자 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일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매주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 오후 1시부터 시작해서 한 6시경까지 이렇게 오후 시간에는 제가 경기도 양평에 단월면 석산리라고 하는 곳에서 대면 상담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대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지리적으로 가까우신 분들은 재은심리상담센터로 연락하셔서 그쪽에서 상담하는 걸로 예약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펜션을 따로 얻지 못한 상태로 우선 수련장에서 임시로 제가 그 상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아직까지는 주소 공개를 못 해드리고 상담 예약을 하시게 되면 그때 우리 김재은 선생이 이제 주소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선은 일을 진행을 하고요. 이제 조만간에 제가 펜션을 얻게 되면 그때는 정식으로 펜션 얻었습니다 하고 우리 재은심리상담센터 양평점을 어디에 설치했습니다 하고 주소 공개도 하고 그렇게 하는 홍보 영상을 다시 또 한번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제 입장에서는 제가 기히 매주 3박 4일에서 경기도 양평에 올라가서 새벽 시간과 오전 시간에는 제 호흡 수행을 하고 오후 시간에 제가 그쪽에서 상담을 하려고 하니까 인연이 되시는 분들은 연락하셔서 저하고 양평에서 만나서 개인 상담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홍보 영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